네, 안녕하세요. 화팅입니다. 오늘 제가 먹어볼 건 뭐냐면은 마음이 아픕니다. 얘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한 마리를 지금 수족관에 놔뒀던 녀석인데 어른들이 먹는 거를 장난치지 말라고 해가지고 먹어야겠습니다. 얘는 어쩔 수 없지. 귀여워도 안 되겠다. 얘도 좀 무섭게 생겼지 이렇게 보면? 현재 받아가지고 맛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, 마지막이다 오늘 얘들아. 원래 잘 안 느껴져요? 여기 면하게 껴야. 여기 끼껴야지. 이게 이렇게 끼가 있는 이유가 있지. 소미로 가루어요. 한두 마리도 아니고. 한두 마리 그냥 손에 손으로 많이 안 돼.
여기. 해무치 먹을 거긴 한데 하나 껌 뱉어요. 껌 먹고 있어가지고. 아 약간 끝에 뭔가 좀 맛이 있구나. 이 특유의 맛이. 그래서 양념을 해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. 그냥 처음 씹을 때는 뭐 식감 꼬득꼬득하고 부드러운 부분 부드럽고 먹을만 하다 느꼈는데 마지막에 좀 뭔가 있어. 아, 비린 건가 이게? 무쳐먹는 이유가 있겠죠. 다 무치러 갈게요. 아. 아, 해무침 해와봤는데 일단 비주얼은 합격입니다. 맛있을 것 같은데 뭐 긴 말 없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먹으려면은 야채랑 같이 먹어야 해요. 이거는 젓가락질 해가지고 어우 막 새콤새콤한 거 있죠. 막 아 막 코까지 왔어. 지금 새콤한 게 왔다가 야채 하나 딱 오이 하나 딱 씹으니까 딱 없어져. 찡한 게 코까지 왔다가 오이랑 미나리 딱 씹으면은 딱 이게 딱 없어지고 씹으면 또 왔다가 없어지고 이런 아삭아삭한 야채를 쓰는 이유가 있네요. 이게 근데 자극적이긴 하다. 엄청 시다가 엄청 달어. 밥반찬보다는 술안주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. 김치무침은 원래 소주 먹을 때는 자극적인 거 땡기잖아요. 엄청 맵거나 엄청 달거나 뭐 엄청 시거나 소주 한잔 탁 먹고선 요거를 딱 먹어. 술이 더 달게 들어갈 것 같은 느낌. 중간중간에 뼈가 하드캐리. 나도 잠깐 좀 기워서 수족관에 놔뒀던 갱개비로 무쳐 먹어봤습니다. 이거 갑자기 마음이 아프네. 아무튼 갱개비는 무쳐 먹는 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. 갱개비 무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번에 또 재밌는 거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